구글이 이 바둑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이죠. 이 스타크래프트를 다음 도전 종목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성사된다면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허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측은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One thing that Demis Hassabis has said is that they're going to work on the StarCraft game. 스타크래프트는 채취한 자원을 바탕으로 병력을 만들어내 상대방 기지를 파괴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연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둑과 비슷하지만 상대의 움직임을 전부 볼수 없다는 점은 바둑과 다른 점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제가 볼때 이때까지 제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바둑같이 지능도 써야 되는데 이손그 감각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구글은 인공지능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사용해 왔습니다. 바둑처럼 게임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실력을 향상시킨 겁니다. You'll see it's learned the pink mothership that comes across at the top of the screen in a minute is worth the most points. So it does these amazingly accurate shots to do that. And if you remember. 전문가들은 알파고의 학습 능력을 보면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스킬을 익히는 그런 또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알파고에 쓰인 그 학습 방법이 다그 같은 그 계열이기 때문에요. 알파고를 보면은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게까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는 바둑에서 실력을 입증한 알파고. 스타크래프트도 정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